지금 촬영 눌러놓은 거야? 어, 하고 있어. 오, 오케이.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19학번 남보현, 김승윤, 권서희입니다. 와! 오늘은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를 한번 찢어보겠습니다. 뭘 찢어? 일단 학과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설명이 나와있죠? 자, 먼저 융합콘텐츠학과는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소속으로 뉴미디어 기술과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는 융합, 인재,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. 또한 기획, 개발, 디자인 이 세 가지의 분야를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게 융콘의 특징이에요. 그렇다고 합니다. 배우는 전공들을 한번 봤는데 막 디자인 익스프레션, 뉴미디어 테크놀로지, 사운드 디자인,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, 뭐 UX, UI 디자인, 뭐 브랜드 스토리텔링 이렇게 딱 이름만 들어도 내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어요.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대 융콘이 1지망이었어요. 미디어나 콘텐츠학과를 지망하는 이과생이었는데 문이과를 반반씩 뽑고 그 다음에 기획, 개발, 디자인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미디어, 광고, 홍보, 디자인, 마케팅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올드미디어보다는 뉴미디어가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관심이 가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. 저도 약간 융합이란 단어가 주는 그 임팩트가 되게 컸어요, 저한테. 소희는 진짜 아이돌에 잠겨있어요. 진짜 돈과 시간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고 저는 마블의 덕질을 좀 깊게 하거든요. 근데 저희 과는 진짜 넓고 얕게든 좁고 깊게든 어떻게든 덕질을 하는 애들이 진짜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넓고 얕게 파는 느낌? 저는 앞에 두 사람에 비하면 덕질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. 넷플릭스랑 유튜브에 빠져서 살아요. 저의 유일한 낙이어가지고 저는 잠자기 전 3시간 정도는 진짜 유튜브, 넷플릭스 정주행하고 잡니다. 드라마 정주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약간 나중에 콘텐츠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저희 융콘은 과 동아리가 두 개 있는데요. 하나는 융콘답게 유튜브 동아리 이즈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스토리텔링 스터디 동아리 이솝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. 이즈는 저희 세 명이 다 소속된 동아리인데요.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이화 이즈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아 그래요. 저는 이솝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솝은 학기마다 스토리텔링 관련 책을 하나 골라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주마다 각자의 관심사나 스토리텔링 관련 내용을 부원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위클리 페이퍼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. 어떻게 알았어? 친구한테 물어봤지. 아 너무 다 능력자고 그리고 저 빼고 다 인싸예요. 둘 다 인싸. 다 인싸지. 아 그리고 저희가 30명밖에 안 되는 소속과거든요. 그래서 되게 뭔가 옹기종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귀여워요. 아 진짜. 이게 저희 과가 신설과라서 아직 최고학년이 4학년까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떤 곳에 취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. 그래도 뭐 코딩, 뉴미디어, 뭐 마케팅, 디자인 이렇게 각광받는 분야에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가 많아서 뭔가 취업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 것 같긴 해요. 융콘이 이대 대학원에 디지털 미디어 학부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 학과여가지고 딱 이게 들으면 느낌이 오잖아요. 뭐 UX, UI 디자인, 뭐 스토리텔링, 프로그래밍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우리과 교훈이보다 무능력 is guilty. 이거 진짜 팩트예요.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이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능력이 없으면 진짜 막 죄책감 들고 같이 팀플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막 그래요. 저는 그러니까 교양 팀플에서 저 융콘이에요 이러면은 아 그럼 PPT는 보현버스 만들면 되겠네요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또 밤새 PPT에 뼈를 이렇게 갈아요. 되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되게 능력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들어요. 융콘은 복수 전공 아니면 심화 전공이라고 많이 그러던데 실제로 복전 많이 하는 것 같고 일단 전할 겁니다. 저는 컴공 생각 중이에요. 저는 학과 다른 게 뭐 흥미가 가는 것도 없고 다 알아보기도 귀찮아서 그냥 심전할 것 같긴 하고 귀찮아서 그러니까 컴공을 하려고 했는데 컴공을 복전하면 진짜 추가 학기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언니 27 졸업 아니었어? 아
안 할 거라니까. 칼줄 할 거야. 이게 이렇게 이화여대 융합 콘텐츠 학과를 한번 찢어봤는데요. 되게 하고 싶은 말들 되게 많았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이것으로 이대 융콘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얘들아 3년간 수고했고.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융콘 와서 행복합니다. 진짜 융콘은 사랑입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융콘 사랑해. 사랑해. 이제.